네, 안녕하세요. 이중 목사입니다. 다들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조금씩 풀리고 또 새싹과 꽃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공동체에 슬픈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희망과 미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분명 쓰라린 것이지만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난에도 유익함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묵상 계속해서 역대기서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성경의 순서를 보았을 때 역대기서는 열왕기 상하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역대기서를 열왕기 상하 뒤에 위치시키지 않고 히브리 성서의 맨 마지막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에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역대상하 총네 권이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이 역대기서가 열왕기상하 뒤로 왔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사실 고대 구약성서 번역본 72역의 순서를 따른 건데요. 여러분 72역이라는 말 많이 들어서 보셨을 겁니다. 이 구약성서 번역본 중에 가장 오래된 성서 번역본이 바로 이 72역인데 히브리어 성서를 헬라 성서로 즉그 당시에 이제 코이네 헬라라고 헬레니즘 그리스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걸 번역했냐면 기원전 300년경에 72명의 유대인들이 72일 동안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모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72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2명이라고 붙인 건데 정확히 말하면 뭐 72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걸 왜 72역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쨌든 이 72역 번역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는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그 많은 중요한 인물들, 특히 사도 바울도 이 72역 구약 성서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당시 그 살아가던 그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났거든요. 왜냐면 이제 로마 제국의 전역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모국어를 까먹게 되고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번역본이 이 헬라어를 말하고 읽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서도 헬라어로 적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쓰던 언어를 통해서 성서를 읽고 또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히브리어로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죠.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많이 또 보고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중심 주제는 아닌데 좀 길어졌네요. 문제는 이 교회가 이 72역 전통을 따라서 역대기서를 역대상하 뒤에 배치시키면서 그 역대기서를 열왕기서나 사무엘상하의 부록증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돌아온 건데 죄송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기서를 볼 때, 역대기서는 그냥 열왕기상하 그 뒤에 등장하는 그런 부록이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역대기상하는 역대기만의 그 독특한 의미와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대기서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역대기서는 크게 세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성전 제의를 강조한다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한 시대의 왕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 왕이 성전을 위해서, 즉 성전 제의나 성전 재건이나 이런 걸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군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서를 서술한 시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그 시점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혈통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왔더니 그 땅에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또 결혼도 하고 또 이방의 어떤
제의나 이방 종교를 들여오고 그렇게 섞여 있는 혼합주의가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냐,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 정체성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임을 역대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조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또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포로 페르시아라는 그 강대국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공동체성을 강조할까? 바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려면 신앙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이 강대국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그래서 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의 역사를 서술할 때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서는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이나 솔로몬이 지은 죄나 어쨌든 그런 정치적 실수에 대해서는 역대기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레위 자손의 족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이 48절까지 어떻게 보면 레위 족속의 계보입니다. 근데 이 레위 자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제들이잖아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족속이에요. 내일 모레 묵상할 역대기서 7장에 등장하는 이 납달리 족속은 레위 족속에 비해 고작 한 줄로만 적혀 있어요. 그들의 자손이 누군지 딱 3명인가 4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자손의 수는 엄청 많잖아요. 1절부터 48절까지 서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전 제의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족속은 예배를 주관하는 족속들입니다. 예배를 주관한다는 것, 성전을 돌보고 의식을 행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레위 족속의 주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찬양단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찬양단이 바로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네, 이 찬양단의 이 족보의 끝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레위가 등장하고 레위가 등장한다는 것은 곧이 레위의 자손들이 이 찬양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레위 지파라는 찬양단도 있어요. 뭐 스콧 브래너 목사님이 레위 지파라는 찬양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레위 지파니 우리가 찬양을 잘한다 이렇게 의미를 표현한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찬양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렇기에 이 주님의 집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인상 깊은 장면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찬양단을 조직해서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임명하고 그 임무를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노래, 왜 찬양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결코 순탄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이라고 있죠. 희노애락, 오욕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 모든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분명 기분도 상쾌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고작 잘 때쯤 돼서 한순간에 정말 지옥같이 깊은 심연에 빠지게 되는 것,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이 노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감정을 승화시켜서 신의 절대적 감정에 우리를 기대게 한다는 점에서 이 찬양과 노래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다 보면 눈물이 나고 나의 슬픔이 해소가 되고 고통이 반감되고 희망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그뭐한 6살 때부터 저를 억지로 피아노 학원에 보내셨거든요. 제가 정말 너무 가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보내줘서 억지로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적 이유가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그 이제 거제도 그 지세포라는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이제 섬에서 자라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교회가 집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찬양 소리가 어머니한테 엄청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거죠. 집안에서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엄청 반대하고 막 어머니를 매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서 매를 들고 때리고 성경책을 확 찢어버리고 이렇게 해도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레위지파로 키우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정말 정말 이 피아노 학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 가면 다 여자하고 저만 남자인데 심지어 이 여자애들이 저를 놀렸어요. 저를 왕따를 시킨 거죠. 남자라고. 그런데 제가 억지로 피아노 학원을 가서 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나이쯤에 피아노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막 눈물이 나면서 그 자리가 감옥 같았지만 막 뭔가 꽃들도 제그뭐 새들도 제 주위에 앉아서 같이 무언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느낀 감정인데 뭐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조금 피아노 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얼마 전 제가 이태원 참사 이 유가족분들을 위한 콘서트를 지난달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제가 그 어렸을 때 받은 동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같이 노래한다는 것, 같이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제가 다시 느꼈어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에 빠진 분과 같이 노래하면서 이 감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마 그토록 많은 시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아마 자신의 백성들, 그 희노애락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거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찬양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무엇을 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감정을 공유했다고 믿어요. 같이 찬양을 부르고 듣고 그 시를 쓰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감정을 나눈다는 것은 엄청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고 있는데, 이 옛날 영화 보시면 꼭그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어폰 하나 꽂고 줄로 연결된 이어폰, 요즘엔 그런 이어폰이 없지만, 한쪽 이어폰을 사랑하는 여인의 귀에 꽂고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그 버스 맨 뒷칸에 앉아서 뭔가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이 이어폰을 한번 꽂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이어폰을 꽂고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어깨에 내가 내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참이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찬양 중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막못 견뎌서 막 찬양을 막 갈급해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아무리 좋은 기술과 뭐 현란한 연주로 해도 하나님이 연주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곡조보다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같이 노래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노래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생각나는 분 있거나 또 아픔을 겪고 있어서 힘든 분이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나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 링크로 보내시면서, 이 노래 듣는데 너 생각이 났다. 암흑의 지사님,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안부의 인사를 건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 저도 여러분께 한 곡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런던데리예요. 부제로는 데니보이라는 이 북아일랜드의 민요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요즘 한 10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뭐 설교 쓸 때도 이 노래를 듣고 지나가면서도 듣고 이 노래만 듣고 살고 있는데 이 노래가 이 You Raise Me Up의 원곡이 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You Raise Me Up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부모의 아픔 심정을 잘 담은 곡입니다. 아일랜드 이민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곡이에요. 요요마가 연주한 걸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유튜브 링크를 한번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 보내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과 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 하나님과 또 주위 사랑하는 이웃들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